최주환 선수, 양현종 선수 다 여기 나오셨구나. 그러네. 김원중, 최재왕 선수. 여기 명문이구나. 야구 명문이네. 명문이네. 형, 저 옛날에 해티 타이거 조시다. 국장이 똑같아. 옛날 해티 대박. 타이거 조시야. 우와. 아 근데 김원중 선수는 너무 예쁘다. 긴 머리. 야. 아 이거 머리 잘랐을 때 모습이랑 네. 완전 다르더라고. 와. 와, 우와! 빨로! 오! 나이스! 슬라이딩! 세이프! 우와! 빨로! 우리 친구들 훈련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요. 미안해. 선생님 잠깐만요. 아 우리 선생님이세요? 감독님이세요? 학생. 학생이요? 몇 살이요? 13살이요. 13살? 13살? 최강희? 최강희. 배우랑 이름이 똑같아. 13살이야? 네. 이야. 강희가 키가 몇이에요? 183입니다. 183? 6학년인데? 주장이구나. 아니 우리 친구들 내가 제일 어리다. 몇 학년이에요? 우리 친구 이름 뭐야? 임찬빈. 찬빈. 뒤로 돌아. 임찬빈. 어 우리 찬빈이 몇 살이에요? 2학년. 아이고. 9살. 2학년 때부터. 9살. 네, 감독님이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이거 우리 감독님께서는 언제부터? 저는 1997년 그 1월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의 30년이 다 되셨네. 네. 그러면은 지금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아, 다 키우신 거. 김원중 선수도 제자. 그렇고, 제자예요? 예. 네. 이야. 대박이네. 그 양현종 선수. 네, 양현종 선수. 네. 그러나 6회 SSG 최주환이 헤드업을 날렸습니다. 우리 또 선수들이 훌륭한 감독님 밑에서 해서 지금 또 멋진 선수들이 됐는데 대박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멋진 플레이 할 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또 양현종 선수가 제강판도 기증해 주시고. 우와, 정말 저거 제강판이요? 야, 그렇구나. 대박이다. 아, 미래에 또 양현종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구나. 네네. 아니,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유니폼이 우리 해태 타이거즈 시절의 그 유니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네. 아, 대박이다. 너무 네. 좋다. 저도 네, 해태 5년 있었습니다. 해태 5년 있었구나. 몇 년도에 있다나요? 90년도에 있다나요? 90년도? 어? 네. 그럼 이종범 선수랑 같이 뛰셨네요? 이제 종범 형이 1년 선배고요. 우와! 네. 그럼 선동열 선수도 같이 뛰셨고? 네, 같이 있었어요. 야, 아니 거의 야구계 암모나이트. 네. 어, 살아있는 전설. 네. 우리 친구들 롤모델은 누구예요? 난 야구. 김하성. 또 김도영. 양현종 선배님. 어. 그리고 어? 누가? 최주환 선배님 또. 오타니. 오타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이정우. 어. 좋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다 지금 광주 출신이에요? 장성. 장성규. 아, 장성. 장성군. 아, 장성에서 왔어요. 장성군. 네. 또. 장성진원면. 장성진원면. 장성군. 정읍. 야, 각지에서 왔네. 그러면 그 집에서 여기까지 통학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거야? 통학. 멀지 않아요? 멀긴 한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아니, 어, 대박이다. 야, 근데 다른 학교도 많을 텐데 왜 광주에 이 학교를 왜 왔어요? 감독님이 좋아서 왔다고? 감독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왔구나. 어떻게 좋대요, 감독님이? 인성이 좋으시고. 또. 그리고 다른 초등학교는 다 감독님이 소리 지르고 하시는데. 근데 학강초는 감독님이 소리 안 지르시고. 아, 소리 안 지르나? 아니. 저도 운동할 때 그렇게 많이 맞고 했으니까 그렇죠. 애들만큼은 좀 더 자유스럽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했습니다. 아, 너무 인자하시다. 아, 그럼 우리 친구들 처음에 훈련은 아침에 보통 어떤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랑. 자, 우리 그럼 몸풀기 친구들 한번 볼까? 뭐야 이거? 이걸로 몸을 푼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아, 힘들어. 와, 홈런! 와! 아, 정우가 지금 현재 에이스입니까? 에이스고요. 네. 이 유소년 대표. 네, 그 대표. 김정우의 짜릿한 영천 말로는. 야, 얘, 너 때문에 지금 못 치잖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어, 이걸 이겨내야 돼. 중계 이겨내야 돼. 자, 자, 승부! 중계 이겨내야 돼. 우와! 나이스 도전! 자, 그리고 또 누구 들어가요? 어, 강이 간다! 강이 간다! 자. 강이 형! 간다! 강이 형 갈게! 최강이라고, 최강이! 와! 오! 어, 포스가 있어. 와! 부드럽다, 부드러워. 저 머리 왜 돌리는 거야, 저거. 오, 최강이. 이게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 거야. 그런가 보네. 그거지, 그거지. 그래. 이게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야 또 스타가 되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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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이! 오! 최강이! 나이스! 그가 온다. 4번 타자, 장민호. 자, 들어뜨기의 바람의 아들, 장민호. 오케이! Let's go. 어, 본인 머리 쳤습니다. 와! 야, 씨! 와! 야, 씨! 너무 빨라! 자, 다시! 왜 자꾸 형 머리를 쳐요? 루틴이야, 루틴! 공을 쳐야 되는데. 우와! 우와! 아, 또 우리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공이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너무 빠르죠. 강심장이어야 진짜 그렇죠. 휘두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쳐봤지만 네. 이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그 프로에 있을 때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네. 그때는 전혀 안 떨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립니다. 아, 지금이 더 떨리세요? 오늘이. 인터뷰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마운드가 아니니까 네. 또. 그럼 지금 이제 스타들이 됐지만 양현종 선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원중 선수. 오. 그 선수도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원중이는 네. 키가 좀 컸어요. 네.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잘생겨가지고 야구 안 해도 모델을 해도 되겠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양현종 선수도 제일 성실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감독님, 코치 뭐 없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너무 편했죠, 저희가. 아, 대박이다. 그럼 이렇게 선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네네. 감독님만의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그 살을 빼고 싶다 하면 학강초등학교 오시면 살이 많이 빠진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많이 안 빠졌습니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처음 뺐는데 그 코로나 지나고 다시 찌더라고요. 아, 요요라고 하죠. 살이 더 쪘습니다. 살이 네. 더 쳤어요? 네. 그럼 잘못된 홍보 방법 아닌가요? 키가 많이 컸습니다, 키가. 아, 키가 네. 많이 컸다고? 그 홍보를 보고 온 친구가 누구예요? 저 최강희 선수하고요. 강희야! 살 빠진다고 해서 야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약 30년가량 이곳에만 계셨는데 네. 여기에만 계속 머무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자들 이렇게 키우는 모습도 이렇게 잘 보고 지도를 하고 싶어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그 부모님께서는 여기 좀 반대하셨어요. 어, 왜요? 반대하셨어요. 어, 왜요? 그때 해태에 있을 때 네. 이제 계약을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나서 네네네. 계약이 안 된다 해서 좀 상처도 많이 받고 배도 한번 타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야구로 인한 또 상처도 받으셨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른 직장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셨는데 제가 해태 있다가 나와서 네. 그 일본 직장 야구로 갔어요. 일본 직장 야구요? 네. 그래서 갔는데 너무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직장 야구가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마음 먹고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5년간 모르게 여기서 그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 부모님한테 비밀로 네, 하시고 네, 걱정하시니까? 네, 그때도 20대 후반 좀 됐겠네요. 네, 27. 아, 그 선수들을 딱 볼게요. 저 선수는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어떤 감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선수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프로 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예단하지 않으시니까 네. 지금 좀 더 잘할 수 있지만 네. 아니다 이 친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는 거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운동부 감독님은 막 카리스마 있고 막 호랑이같이 하고 막 그런 순간들이 보통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늘 나긋나긋하게 훈련을 하시면서도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내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애들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네. 굉장히 화를 내죠. 화를 많이 내죠. 한번 제가 잘못했다. 진짜로 한번 연기하자. 감독님 왔어요? 감독님 왔어요? 야! 똑바로 안 해! 저 죄송합니다. 저 죄송한데 하나도 안 무서워서.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야! 똑바로 안 해!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감독님께서 훈련하던 그때 그 지도자분들과 네네. 지금의 어떤 지도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는 좀 억압적으로 네. 감독님 스타일대로 이렇게 많이 가는 분위기였고 네, 지금은 제 아이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강하게도 가르쳐봤어요. 강하게도 해봤죠? 네, 막 새벽 1시, 2시까지도 가르쳐보고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봤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프로 간 애들은 그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학생들을 키우면서 지도자로서 뿌듯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왕중왕. 아, 2007년도? 네, 150개 팀 나와서 게임하는데 거기서 우승할 때 너무 좋았죠. 와, 너무 짜릿하셨겠다. 네. 그 왕중왕전에서 우승하셨을 때가 네네. 양현종 선수가 네네. 프로가 돼서 잘 나가는 거 네네. 이것과 비교했을 때도 더 왕중왕전이 네네. 뿌듯하신 거예요? 네네 망설이지 않으시네요 아,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수가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감독님으로서 가르치시는 게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도 선수를 하고 싶습니다 프로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을 했으면 또 프로에 남아서 네. 뭐 코치 생활이라든가 선수 생활도 더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못했던 거를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이 잘 돼서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라고 있죠. 네. 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지금도 선수를 네. 하고 싶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꿈을 또 바꿨죠. 뭘로요? 그 메이저리그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 뭐, 근데 저는. 제가 꿈이 없으면 또 아이들도 꿈이 네. 없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제가부터 좀 꿈을 크게 갖자 해서. 뭐. 예, 메이저리그 감독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스트레스 또 네. 많으실 텐데, 또 스트레스도 푸시고 선물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 노래 성공했을 때 두 돈을 선물해 드릴 텐데, 오늘은 뭐 광주의 기억도 될 수 있고, 강심장의 기억도 될 수 있습니다. 초점 기억에서 아무 노래나 한 곡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아니, 오늘 선곡한 노래가요. 예.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죠? 선수들. 걱정 말아요, 그대. 걱정 말아요, 그대. 아, 선수들 걱정하지 네. 말고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자, MC 찬스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 네. 장성규. 나는 뭐 성규 씨가 이런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발라드 네. 풍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네. 자, 1분 드리죠.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저는 밑에 세 줄 외우겠습니다.
감독님이 이기면 오늘 바로 금반지.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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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 어, 두 돈, 두 돈, 두 돈. 금으로 팔아가지고 글러브에 천하장. 치료해서 봤어? 어, 이장일절 봤구나. 7인편. 오. 7인편, 1편. 그래. 산수장. 어, 산수장도 왔어? 야, 이 친구들 이장일절 매니아네. 나? 씨름에 졌어? 봐줬지. 에이, 봐준 거야. 자, 바로 음악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번호 78535번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오, 좋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아, 좋다. 셋, 넷.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 뒤에 딱 서.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자, 성공입니다. 자, 감독님 한번 안아주세요. 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이게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짧은 걸 또 선곡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두 돈에 또 금반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겁니까? 그 제일 무서운 사람한테 줄로. 아,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어, 나 지금 뭉클했어. 감동이야. 방송 풀 영상은 웨이브로 시청하세요.